명건 씨에게도 삼형제에게도 한가한 주말이 왔습니다. 아빠가 놀아줄게. 위층으로 올라가자. 고고. 가자. 삼형제를 위한 전용 놀이 공간으로 만든 다락방. 이래 봬도 없는 게 없답니다. 야. 자. 저기 놀 때마다 1점이야. 1점. 아니, 다 들어갔어. 안 들어갔어? 간다. 자. 아. 자. 오! 오, 막둥이 1점 넘었어! 야, 어때요? 자, 자, 오! 오! 아빠가 이렇게 놀아주니까 어때요? 재밌고 아주 좋아요. 근데 아빠가 자주 안 놀아줘요. 아, 자주 안 놀아줘요? 응. 그럼 뭐 카메라 있으면 놀아주지. 한참 바쁜 농봉개는 못 놀아요. 제가 8시면 잠들어 버려가지고 저녁 먹고 바로 잠들어 버리고. 어? 이번엔 불까지 끄고 뭘 하려는 걸까요? 정말 없는 게 없네요. 아이들을 위해 구입한 노래방 기계. 엄청나게 훌륭한 뭐 인물이 되는 그런 아빠는 아니지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좀 조금씩이라도 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빠.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좀 나아지고 또 그 다음 해가 더 나아지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요. 자식 농사도 단호박 농사도 풍년을 꿈꾸는 명건 씨.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는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밤호박을 완전 정복해서 해남 최고의 농부가 될 수 있길 명건 씨 가족을 응원합니다.